식사하셨습니까? 동네의 흔한 행들의 정치 이야기, 사사나이킥 동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의원님이 이제 4대 강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뭐 건설 쪽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래가 뭐 정치나 뭐 시사 이런 유튜버들 보면 그냥 이래저래 블로그나 이런 거 보고 뭐 무조건 이게 다 결론이 맞는 것이 이렇게 얘기가 막 결론을 지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. 솔직히 이게 나중에 내가 알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제가 지켜본 4대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홍 의원님이 얘기하신 녹조 이 부분, 저는 시골 의성 안개라는 곳에서 자랐어요. 그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거기서 컸고, 그리고 뭐 나이 먹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을 때한 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, 거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던 곳이니까, 거기 이수강이라고 4대강 요번에 공사했는 게 낙동강 줄기라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4대강을 떠나가 그 녹조라는 거는 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. 진짜 제 초등학교 다니고 꼬맹이 때 저희 어릴 때막 강에 가가 수영하고 그랬거든요. 그때도 녹조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4대강 이명박 대통령님일 때 4대강 녹조 가지고 막 환경단체들 떠들고 있을 때 아니 저거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. 그래,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, 왜 녹조가지고 저러지? 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, 뭐, 안 그래도 홍 의원님이 녹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, 토론회 때. 그 예전에도 봤었는데. 저도 그 생각이에요. 녹조가 물의 유속에 따라가지고, 그럴 것 같으면, 고인물에는 녹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, 홍 의원님 말대로, 뭐, 물이 고인과 상관없이, 뭐, 폐기물 이런 거에 따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고 사람들이 모르는 상식이 있는데요. 이 앞에 있는 이 강에 녹조가 있다고 이게 24시간 녹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.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. 녹조라 그러는 게 이따가 사라졌다, 이따가 사라졌다요. 이게 참 신기하다니까.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. 저희 시골 거기도 보면 녹조가 이따가 사라지다 그래요. 그 계속 그 강에 막 24시간 녹조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럼 녹조 부분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눈으로 봐가지고 확실히 제가 아는 부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뭐, 문재인이 그러잖아요. 4대강 뭐, 새로 막 해야 된다 그러고, 막 지금 뭐, 4대강 공사를 할게 아니고, 지천 지류 공사를 했어야 된다면서 좌파들이 막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또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. 그 당시에, MB 정권 때, 지천 지류 공사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, 뭐, 지천 지류가 어떤 거냐, 그러면, 뭐, 옆에 보면 강 뚝, 이런 거 옆에 뚝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. 양옆으로 있는 뚝. 그걸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, 좌파들이 그거 다 해보면 그게 대운하 아니냐고 반대를 내가 안 했어요, 사실. 이거 예전에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. 그때 당시에 그거 하면 무조건 이건 대운하라고 반대 정말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홍수 문제. 이건 제가 대구에 신천에서 공익을 나왔어요. 저 뭐, 어떻게 하다가 공익을 나왔는데, 그때 제가 공익하기 전에, 공익하면서, 매미라는 태풍도 오고 여름마다 항상 신천에 막 홍수 때문에 저희가 밤에 나가가 연장 근무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무전기 들고 계속 보고하고 수위 보고하고 사람 막 그거 뭐 통제하고 여름마다 그냥 비상이었었어. 여름마다 매미 때는 정말 고생했었고 태풍 매미 때는 그랬는데 4대강 공사하고 나서 대구 신천에 홍수가 없어요. 이거는 뭐 누구 말이 맞는 걸 떠나가지고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. 제가 공익할 때는 그렇게 신천에서 홍수도 많고 대구에도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제가 공익 끝나고 나서 이제 4대강 공사가 했거든요. 4대강 공사하고 나서는 신천에 크게 홍수가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. 예전에는 진짜 대구 사시는 어른들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뭐 여름에 비 오면 신천에 물 넘치는 거 구경하러 갔었어요, 진짜. 저희 공익할 때 뭐를 통제했냐 그러면 비가 오면 사람들이 그 물 넘치는 걸 구경하러 온다니까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못 휩쓸릴까봐 저희가 그거 통제하고 그랬었어요. 그런 거 보면 제가 일단 겪어본 4대강은 홍수를 예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
일단 제가 다음 시간은 태양광과 산사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. 다음 방송은 태양광과 산사태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